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엄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 6월 고2 학력평가 해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35번부터 45번까지 무관한 문장부터 장문 독해까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5번부터 볼 건데요. 무관한 문장. 요 녀석은 생각보다 어렵네? 라는 생각 했을 거야. 이 무관한 문장이요. 만만해. 솔직히 만만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읽습니다. 그래놓고 끝까지 읽었는데 답을 못 찾았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또 읽게 되는, 그래서 두 배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꽤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무관한 문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핵심 소재라는 게 있거든. 글에는 무조건 핵심 소재라는 게 있잖아. 이 핵심 소재를 잡아. 어떻게 잡냐? 요 앞에 여기가 안전지대잖아. 1번 나오기 전에. 여기를 안전지대를 읽으면서, 아, 주인공이 얘구나? 그 주인공 찾으라는 거야. 자, 그 주인공을 찾고요. 그 주인공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요거를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냐면, 아, 핵심 소재가 딱 눈에 띄게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근데 아니야. 우리가 갑자기 슈퍼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배트맨 얘기 나오지는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 이 슈퍼맨의 옷차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슈퍼맨의 뭔가 다른 얘기, 초인적인 능력 얘기 이런 식으로 바꿨다가 다시 슈퍼맨의 옷차림 얘기로 나가면 아, 가운데 있는 초인적인 능력만 혼자 붕 뜨네. 걔를 골라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세심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오래된 농담이 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프트웨어는 공짜예요. 근데 유저 매뉴얼 있지? 사용자 매뉴얼. 그거는 만 달러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소프트웨어 공짜로 팔아놓고 그거 쓰는 법은 만 달러를 받겠다는 거네? 이거 농담 아니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농담이 아니야? 그럼 저게 찜이야? 라고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글쓴이는 해줘야겠죠? 그게 요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 그거 농담 아니야. 실제라니까 하면서 실제로 어떤지 그 얘기를 해줄 거야. 자, a couple of high profile companies, 회사들이 make their living.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요. 돈 번다는 소리야. 돈을 벌어요. 뭐 해서 버냐면 팔면서 벌어. instruction이랑 paid support를 팔아서 벌어. instruction이 뭐야? 안내잖아, 안내. 그리고 paid support가 뭐야? paid는 유료의란 뜻입니다. 아, 유료 서포트, 유료 지원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공짜인데. 소프트웨어는 공짜인데 유저 매뉴얼이 유료네? 이거를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는 공짜야. 근데 유저 매뉴얼이 유료야. 하면서 인스트럭션이랑 페이드 서포트라고 말은 조금 바꿨지만 결국 이거 쓰는 법이잖아. 그거는 요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돈을 벌 받고 얘는 공짜로 주고. 요거네요. 그치? 자, 그다음에 The copy of code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할때그 프로그램 짜는 코드의 복사본. 이래요. 야, 코드의 복사본이 뭐야, 갑자기? 근데 우리가 읽은 내용에 따르면, 이거 뭐네? 소프트웨어네. 요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아, 코드 복사한 거, 그거 소프트웨어, 이거는 공짜예요. 하면서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죠. 이때, 우리 학생들이 읽으면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요런 콤마 나올 때야. 콤마 콤마 쌍콤마 있지. 이런 걸 우리가 쌍콤마라고 부를 건데 얘는 왜 쓰는 거냐면 나 문장 정상적으로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잠깐 야야야 요거 뭐 설명할 거 생각났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걸 삽입어고라고 부르거든.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을 뿐이 문장에서 전혀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무시하고 읽으시면 돼요. 코드 카피한 거 소프트웨어는 공짜야 하고 근데 소프트웨어 그게 뭔데 나잘 모르겠어 싶을 때 읽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 그게 이거라고 라고 추가 정보를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공짜래. The lines of free code라고 돼 있는데 이거 똑같은 소리죠? 공짜 코드의 한줄한 줄은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 소리야. 그거를 영어는요 똑같은 소리 또 반복해서 쓰고 반복해서 쓰면 되게 바보라고 생각해. 아, 저거 멍청하네. 어휘력 없네. 라고 생각해. 그래서 계속 말을 바꾸는 거야. 왜? 얘 똑똑한 사람이 쓴글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우리 학력평가 교육청에서 갑자기 멍청이가 쓴글 가지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이 쓴 거니까 자꾸 말이 바뀝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를
완전 다른 말이 나왔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계속해서 이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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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옷만 바꿔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lines of free code까지 왔어요. 소프트웨어는 가치를 얻게 된다, 너한테. 언제만 가치가 있게 되냐면 쓸줄 알아야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포트나 가이드가 있을 때 얘를 통해서만 너한테 가치를 얻게 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됐어? 응. 소프트웨어는 공짜. 근데 가치는 얘가 주는 거. 요 얘기가 나오네. 그 이후에. 많은 메디컬 혹은 제네릭 인포메이션도 will go this route래요. 이 길로 갈 거예요. 라는 거야. 여기서 1번 고른 친구들이 조금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 얘기 잔뜩 하다가 갑자기 메디컬 얘기, 의학적인 혹은 유전적인 정보 얘기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소재 바뀌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그럼 얘가 왜 나온 거야? 아, 앞에서 한요 얘기 있죠. 얘를 이제 다른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거야. 똑같은 원리인데 그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다른 사례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새로운 사례가 나오네? 그러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바로 1번 찍으면 안 되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어떤 길을 간다는 건지 한번 읽어볼게요. Right now, 지금 getting a full copy of your DNA. 네 DNA의 카피를 다 얻는 거. 네 DNA의 복사본을 쫙 얻는 게 굉장히 비싸. 만 달러 정도 돼. 근데 그거 곧 그렇게 안될 거야. 그럼 DNA 카피?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좀더 읽어보면 The public exposure of people's personal genetic information이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노출입니다. 공공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뭘 노출시키냐면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genetic, 유전적 정보를. 이게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야기할 거야. 심각한 법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할 거예요. 지금 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DNA 얘기했잖아. 혹은 뭐 의학적인, 혹은 유전적인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네가 뭔가 법적 문제가 될 거야.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잘안 들어요. 근데 얘는 틀렸어. 왠지 알아? 우리가 소프트웨어 얘기할 때 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얘기했니? 안 했지.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거야. 소재는 바뀌었지만 같은 원리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쓰는 건데 원리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잘 모르겠으면 세모 쳐놓고요. 앞이랑 밑에 거랑 잘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거든. 자,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The price is dropping so fast. 이 녀석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곧 free 가격, 0원에 근접해지겠죠? 그러고 나서 뭐한 100달러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for free, 공짜로도 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 DNA 정보, 이게 결국 소프트웨어랑 같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소프트웨어 뭐야? 공짜라고 했잖아. 얘도 지금은 비싼데 곧 얘가 공짜가 될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를 쓰는 법. 빨간색으로. 얘를 사용하는 사용법 있지? 요게 가치 있게 되고 얘가 비싸질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뭔데?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3번만 틀린 게 맞네. 왜? 얘는 갑자기 도덕적이고 법적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5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 Copy of your sequence cost라고 됐어. 너의 그 유전자 서열 있죠? 배열. 그 유전자 배열이 cost nothing. 아무 가격도 뭐야 너한테 초래하지 않을 때 부과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공짜가 되면 그러면 interpretation 그것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뭔 의미인데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뭐 유전자 그런 순서를 받아본다고 그래서 여기가 문제네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유전자 지도는 너한테 줘. 근데 그게 뭔 의미인지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할수 있고, 그게 뭔 의미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밑줄 빨간색으로 치면 이게 같은 얘기야. 우리가 아까 소프트웨어 얘기할 때 여기가 유저 매뉴얼 파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 사용법이 가치 있게 된다. 그래서 5번까지, 4번, 5번도 다요 얘기예요. 근데 혼자 누구만,
3번만 법정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3번 문제가, 3번이 틀렸다, 무관하다라고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할 만하죠? 넘어가 볼게요.